10월 17일 목요일입니다. 내일 팀 뉴스 브리핑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이제 확실히 노란색이 눈에 확 들어오네요. 이 은행나무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잎에다가 이렇게 표를 만들어놨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표 설명을 좀 드리고요. 제목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밸류 공시 온다. 은행주 쓸어 담는 외국인. 어제까지 삼성전자 26일째 외국인이 순매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인이 요즘 삼성전자를 대하는 모습은 굉장히 좀 쌀쌀맞은 뺑덕어멈 같은 뭐 그런 모습이다. 그렇다고 그러면 은행주를 바라보는 이 외국인들의 시선은 정말 따사롭고 자유롭기 그지없다 이런 생각마저 좀 듭니다. 뭐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 외국인들 은행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잠깐 먼저 보죠. 표를 좀 보시면요. KB금융,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이 네 개 금융지주사들 얘기인데 외국인들 순매수 규모 보시면 역시 이제 KB금융이 뭐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샀고요. 근 2천억 가까이 샀죠. 그 사이에 KB금융 주가 수익률도 18%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밸류업 지수 포함 안 되고 나서 좀 주춤하는 모습 보였다. 사실 그 이후로 오히려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더 관심을 좀 받는 게 아니야 그런 생각마저 들 정도로 KB금융은 뭐 우뚝 서서 좀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최근에 그 LP 사고 냈던 신한지주 같은 경우 500억 정도 사실 위상에 비해서는 순매수 규모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주가 상승률도 제일 저조하죠. 1% 살짝 넘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금융 700억대 샀고 6% 올랐고 하나금융도 순매수 규모는 제일 적습니다. 300억 채 안 되게 샀고 대신 이제 주가는 12% 가까이 좀 크게 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외국인들 금융주 관심을 갖는 이유 여러 가지로 봐야 될 텐데 일단 3분기 실적 시즌 앞두고 있으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있죠. 최근에 은행주들 뭐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노났다라는 얘기들을 자꾸 듣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계대출 문제 때문에 계속 당국에서는 대출금리 올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미국이 금리 인하하고 한국이 금리를 내린데도 불구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금리가 내려가니까 예금금리는 내릴 수 있는 명분이 생겼죠. 그런 상황에서 대출금리는 정부의 소위 말하는 관치 때문에 올라가는 상황이 되니까 예대마진 폭이 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은행들 돈 뭐 더 많이 벌 수밖에 없는 정말 앉아서 손도 안 대고 코 푸는 격이다. 뭐 이렇게 지적도 합니다만 올해 국내 특히 올해 우리 은행주들 특히 금융주들은 이 수익이 정말 엄청나게 더 역대 최대급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앞서 이제 마켓 시그널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은행주들 오늘도 나온 은행주들 실적 다 좋았습니다. 주가도 많이 올라가고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는 뭐 크게 6% 넘게 오르기도 했으니까 최근에 나온 뭐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다 은행주들 실적 좋았죠. 이런 점들에 따른 영향도 당연히 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역시 이제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밸류업 공시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11월 중으로 대대적인 주주 환원 정책 발표할 것이다. 얘기가 좀 이미 발표가 됐었기 때문에 이를테면 이제 뉴스에 뭐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라 뭐 이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소문이 워낙 무성합니다. 주주 환원 정책 되게 잘 나올 거다 기대감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좀 맞물리면서 은행주들에 대한 외국인들 관심도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실적이 워낙 좋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뭐 외국인이 아니더라도 은행주들, 특히 4대 금융주주들에 대한 관심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밸류업 얘기 좀 더 해보죠. 지난달 24일 밸류업 지수 발표되고 30일날 밸류업 지수 출시하고 계속 뭐 사실 지금까지도 뭐 말은 계속 나옵니다. 뭐 언론에서 이제는 좀 식상하니까 덜 보도가 돼서 그럴 뿐이지. 그러니까 종목 기준 선정도 잘못됐고 들어간 종목들도 왜 저런 데가 들어가고 왜 이런 데는 못 들어가냐 이런 논란, 이런 설왕설래가 계속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것도 당국에서도 바꿀게 편입 종목도 좀 바꾸고 기준도 좀 손 볼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예정됐던 게 9월 말에 지수 출시하고 그다음에 11월쯤에 ETF 상품, 밸류업 지수 ETF 상품을 이제 시장에 내놓겠다. 이게 원래 스케줄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밸류업 지수를 먼저 손을 대야 되는 이 상황이 벌어지니까 당연히 11월 달 출시해야 될 예정이던 ETF 상품도 출시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실은 ETF 지수 ETF가 뭐 나오는 게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거겠습니까? 나와서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이 ETF 상품을 사서 주가가 올라가야지 의미가 있는 거겠죠. 표 한번 보겠습니다. 밸류업 지수 발표 이후에 밸류업 지수만 보더라도 물론 옆에 있는 코스피나 코스닥보다 지수가 뭐 좀 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0.75%니까 기대감에 비하면 좋지는 않은 겁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뭐 ETF 상품을 뭐 11월 달 예정된 대로 뭐 약속 지키겠다고 해서 굳이 출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런 거죠. 결국은 제대로 만들어서 논란도 좀 최소화하고 뭐 논란이 100%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최소화하면서 정말 투자들이 이 밸류업 지수 또 밸류업 ETF에 투자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신뢰감 이런 믿음을 주지 않으면 사실은 이거 뭐 언제 빨리 나오느냐 이거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의 순서가 있는 거고요. 뭐가 더 본질적인 것이냐 꼬리가 아니라 머리를 먼저 정돈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밸류업 지수 ETF 상품은 다음 달 출시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제 이 얘기가 됩니다. 자, 세 번째 이데일리 기사 보시죠. 출렁출렁 테마주 개미들 불안. 올라탔더니 급락, 변동성 주의보. 이 테마주 사실 투자는 저 위에 있는 부재, 올라탔더니 급락, 변동성 주의보. 사실 저 얘기는 뭐 불가피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테마주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마음 편하게 내일 아침에 소위 말해서 오버나이트 할 때도 마음 편하게 뭐 내일도 오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테마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극히 드물 겁니다. 대부분 투자 단기 급등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투자를 하니 사실은 이게 내일, 오늘 이제 넘어갈 때죠. 오늘 만약에 보유를 한 상태 넘어갈 때는 혹시 내일 뭐 일 터져가지고 주가 또 아침부터 급락하는 거 아니야. 이런 리스크, 이런 우려감, 이런 마음의 불안감, 뭐 부담 가지면서 투자하는 게 테마주죠. 당연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주가도 단기에 급등하는 건 맞습니다만 테마주 투자에서 재미를 봤다라는 선을 찾기가 어려운 게 바로 이제 그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요즘에 가장 핫했던 테마주 역시 한강, 노벤버 낙상 테마주라고 봐야 되겠죠. 대표적인 게 이제 ES24인데 한번 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4일날 이틀 연속 상한가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3일째까지도 5% 넘게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16일은 어제 11%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예정된 뭐 수순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언제 오를지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잘 모르지만 더 걱정스러운 건 언제 확 떨어질지, 언제 급락할지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테마주 투자가 리스크가 큰 거 아니겠습니까? 예스24도 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예스24가 포함된 한세, 24 홀딩스 같은 경우도 주가가 크게 좀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 당연히 좀 보였고요. 이 한강 테마주뿐만이 아닙니다. TA항공 관련돼서 경영권 분쟁 발생 가능성 때문에 크게 올라섰던 예림당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지난주 해당 테마 관련주들 뭐 60%, 뭐 TA항공, TA홀딩스, 예림당 등등등 이 회사들 거기다 이제 대명 소노그룹까지 다 해서 뭐 주가가 한동안 급등을 했었죠. 한 60% 선으로 급등을 했으니까 많이 올랐던 겁니다. 이 주가가 계속 갈 거라고 보는 분 또 아무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역시 걱정스러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계속 이슈가 됩니다만 고려한 관련들도 역시 테마주로서 아주 강한 상승 흐름 보였다가 최근에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면서 주가도 좀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테마주 투자는 정말 선수들의 영역인데 이 일반인들이 참 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매력이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얘기는 엔터주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얘기도 밸류업 관련돼서 또 연결이 되긴 하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지난달에 밸류업 지수 발표됐을 때 SM하고 JYP 두 회사가 전혀 예상 안 하고 있다가 들어가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두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엔터주들이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0% 전후로 좀 주가 오른 기업들도 좀 많았고요. 이제 엔터주가 바닥을 다졌냐라는 얘기가 사실 그렇게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외국인도 좀 일부 사고 있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먼저 좀 감을 잡고 뭔가 시그널을 읽고 엔터주 좀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3분기 이제 실적 시즌이 오기 때문에 결국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열어보고 뭐 4분기나 그 이후를 좀 보자 뭐 이런 판단도 좀 있을 수 있긴 한데 사실 3분기 실적은 뭐 예상을 뭐 이렇게 기대를 별로 하실 건 없습니다. 표 한번 보죠. JYP 410억, 하이브 590석, SM 289억, 이게 이제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고, YG엔터만 이제 이미 저도 한번 말씀드렸었습니다만, 손실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사실은 다, 한 달 전보다 계속 이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3분기까지는 뭐 별로 이제, 기대할 거 없다. 이제 이게 엔터주들에 대한 시장의 컨센인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건 4분기인데, 4분기 엔터주들의 실적이 반등할 것이다. 뭐,
BTS의 진이 돌아온다, 블랙핑크도 돌아온다, 뭐 등등등 이런 얘기들 때문에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사실 이 얘기 나온 게 벌써 2분기 실적 시즌 때부터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한 3, 4개월 이미 지난 얘기죠. 구문입니다. 그 이익에 4분기에도 진짜 먹히려면 3분기 때 실적 발표한 이후에 나오는 향후 실적 가이던스, 실적 전망에서 정말로 뭔가 이 엔터주들이 우리 4분기는 조금 달라, 뭐 준비한 거 많아, 이게 나와야 되고요. 그게 실질적으로 매출이라든가 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효과를 줄 수 있을 만한 건더기가 있는 내용이냐, 이제 이 부분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만약에 4분기에 대한 전망도 좀 부진하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못 미친다고 그러면 그 실망감 때문에 예, 4분기 내내,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따지면 올해 1년 내내 엔터주들은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10월 17일 목요일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